계속 이어서 포인트 2, 데이터 분석 기획. 뭐 이것도 뭐 그냥 점수 받친 거죠 뭐. 다음 문제는 뭐냐면 빅데이터의 특징 중 이제 3V, 4V, 5V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비용 측면의 요소가 아닌 것은 있는데 그게 이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밸류입니다. 밸류. 밸류는 투자 비용이 아니라 비즈니스 측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의 가치가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가 3V죠? 3V. 한번 찾아보죠. 이거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 그림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그림이 그냥 그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3V, 3개, 4개,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4V, 여기까지 하면 5V,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가치라는 거는 비즈니스 효과 측면이다. 그리고 규모는 사이즈죠. 데이터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냐. 그 다음에 로그 정보나 수조샷 뭐 이런 정보들을 하는 게 다양성인 거고 센서의 IoT 정보나 스트리밍 정보 그래서 분석 속도 측면에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로 이어가서 계속하겠습니다. 이건 뭐 빅데이터의 특징인데 뭐 조금 원래는 이제 빅데이터가 뭐냐라는 거를 사실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보죠. 빅데이터의 거버넌스. 이 거버넌스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관리. 관리한다. 근데 뭐를 관리해요? 일을 하는 절차인 프로세스. 프로세스, 그죠?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어떤 도구들, 그리고 어떤 성과. 이런 걸 관리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측정하기 위한 모델로 만드는 게 뭐예요? 성숙도 모델인 거죠. 그죠? 성숙도 모델인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빅데이터 분석 거버넌스는 조직과 인력, 조직이나 인력이나 뭐 같은 말이죠. 개발, 확산, 분석, 분석 수준 진단으로 구성된다. 뭐, 이 말은 뭡니까?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생명 주기 관리보다는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 생명 주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생명 주기 안에 품질 관리 포함되어 있어요. 자, 빅데이터 분석 수준 진단 프레임워크는 준비도와 성숙도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성숙도는 도입 단계, 활용 단계, 확산 단계, 최적화 단계, 네 단계로 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죠. 그래서 기억 이것 리얼이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고 성숙도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어떤 평가를 하는데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뭐가 되냐? 최적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최적화. 그리고 도입 단계는 일부만 도입 한번 해보자. 활용 단계는 전사를 해보자. 이거는 측정하고 관리해보자. 이런 단계별로 해야 될 어떤 활동들을 나열시킨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가요. 11번. 데이터 거버넌스와 빅데이터 분석의 차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데이터 거버넌스는 이제 바로 그냥 답으로 가볼게요. 거버넌스는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구축하지만 빅데이터 거버넌스는 별도의 프레임워크가 없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프레임워크, 즉 이런 공부를 할때 항상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뭐뭐를 하는 방법으로 해석하면 딱 떨어집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법,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법이 없다? 아니요, 있죠. 그죠?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넘어가죠. 12번. 이거는 이제 처음 나온 문제예요. 아마 처음, 제 기억에는 이게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용어인데요.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을 나타내는 건 뭐냐? 뭐예요? 이게 서버타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원스톱 서비스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의 화면에서, 하나입니다. 하나의 화면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거를 하나의 화면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걸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고요. 원투원 서비스는 개인화된 서비스죠. 개인화. 1대1, 뭐, 개인화. 저스트 인 타임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서 요즘 이제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공급망 관리. 공급망 관리에서 무재고율. 재고율을
낮추고 덕시에 물건을 대겠다. 그런 의미의 just in time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다 심플하죠, 문제 자체가. 그래서 포인트 특가집은 뭐 그냥 이거 빨리빨리 풉니다. 시간 많이 필요 없어요. 자, 다음 중 KDD, 그죠? 지식 발견 프로세스, 지식 창조 프로세스라고도 얘기합니다. 단계에서 데이터셋에 저장되어 있는 이상치와 결측치를 식별하고 정제하는 단계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KDD 단계는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공부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상치와 결측치, 뭐 잘못된 데이터 고치는 단계가 뭐냐, 그거를 프리프로세싱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 마이닝은 말 그대로 분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선정하는 거고, 원하는 형태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환하는 단계, 이런 단계를 뭐예요? KDD 단계라고 합니다. 자, 쭉 넘어가죠. 그리고 여기에다 하나 더 써둘까요? 이 KDD 단계에서는, 아니, 전처리 단계에서는 이상치와 결측치만 하는 게 아니라 표준화와 정규화도 수행한다. 정규화. 이거는 뭐, 혹시 컴퓨터공학과한테 얘기 드리지만, DB의 정규화가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이 교재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런 내용들은. 자, 이제 계속 갑니다. 분석, 다음 중, 분석 조직의 인력을 현업 조직에 직접 배치하여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분석 팀이 현업팀에 있다 이거죠. 분석 결과를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건 뭐냐? 당연히 분산형이죠.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현업의 총무팀, 현업의 인사팀이 있어요. 그럼 분석 담당자가 여기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분산화된 형 구조고, 집중화된 구조는 별도의 분석팀이 있는 거죠. 별도 분석팀이 있어서 여기에 다 모여서 얘네들이 의뢰를 하면 그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산형, 집중화된 구조는 어떤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행할 때는 아주 좋은 형태의 조직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상향식, 바텀업이죠. 바텀업 접근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뭐냐? 자, 바텀업이라는 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천 데이터 분석 프로토타이핑 접근 방법이 있다. 그죠? 요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탐색하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문제를 탐색하고 접근하는 건 뭡니까? 탑다운이죠, 탑다운. 그래서 요 탑다운과 바텀업, 즉,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알아주십시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교재 나와 있어요. 자, 분석 과제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시급성과 난이도를 모두 우선순위를 둘때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될 거는 뭐냐? 시급성은 현재고 난이도는 쉬운 것부터, 그죠? 먼저 수행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이게 시험이니까 이제 이런 게 말이 되는 거지. 사실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사장님이 하고자 하는, CEO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매핑되는 거. 이게 사실은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이거 시험이니까 저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빅데이터 성숙도 모델에는 다음은 어느 단계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숙도 모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대로 읽어보면, 뭐, 지금 분석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전담 부서를 통해서 분석을 수행하고 실시간 대시보드와 통제하고 있다. 이거는 빅데이터 분석 성숙도 모델에서 활용 단계입니다.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이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이거 교재에서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도입 단계, 활용 단계, 확산, 최적화 단계 요네 개는 반드시 구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의 내용은 뭐냐? 자, 이 문제, 이 단답형 4번 문제와 이 15번 문제가 관련된 주제입니다. 동일한 겁니다, 거의 문제가. 근데 얘는 바텀업을 물었지만 얘는 탑다운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과제 도출 방법 중 하향식 접근 방법이다. 그럼 문제부터 식별하고 뭔가 접근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하향식 접근할 때 문제 탐색을 제일 먼저 수행하는데, 문제 탐색 방법 중 문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문제를 해결할 경우의 효과를 명시해서 문제를 발굴하는 건 뭐냐? 이거는 그냥 교재 보시면 돼요. 이걸 분석 유지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제 분석 유지 케이스라는 거는
사실은 그것만 따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모델링 방법입니다. 모델링. 그냥 사실은 이거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모델링하는 방법을 우리가 유즈 케이스 모델링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 실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제 계속 넘어갑니다. R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공개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R 엔진을 설치하고 추가적인 패키지를 그죠? 설치한 인스톨이죠. 인스톨이랑 여기에 관련된 명령이 뭡니까? 두 개. 뭐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인스톨은 패키지를 선택하고 라이브러리는 뭐죠? 패키지를 실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 패키지 인스톨로 설치한다. 윈도우 R 엔진과 R 스튜디오를 설치해 사용 가능하지만 리눅스는 또 지원합니다. 데스크탑과 서버 모두 지원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는 공부 안 해도 맞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입니다. 인공지능망에서 이제 노드의 수가 그죠? 인공지능망에서 노드의 수가 적으면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자, 노드의 수가 적으면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은 분석 모델 수행 시 복잡한 의사결정 경계를 만들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노드라는 게 뭡니까? 뉴럴 랜스, 노드. 이게 이제는 뭐 컵셉트론, 뭐 이건 뒤에서 나중에 얘기를 문제에 나오면 기회가 있으면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이 노드의 수가 증가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연히 복잡도가 증가합니다. 신경망은 인풋, 히든, 아웃풋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히든층에서 노드가 많으면 당연히 복잡하죠. 근데 복잡하면 장점도 있습니다.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돼요. 복잡하면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만든 게 뭡니까? 프로파게이션인 거죠. 그죠? 원래는 우리가 XOR의 문제를 자, 요건 좀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복잡하면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드의 수가 증가하면은 뭔가 이렇게 정답을 딱 찾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과적합이라고 하죠. 과적합 문제가 발생하고 노드의 수가 늘어나면 이 노드 하나가 다 뭡니까? 연산이죠, 연산. 정확히 뭐 미분 같은 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다. 그죠? 그래서 이 노드의 수가 증가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 그죠? 요거는 알아두십시오. 자, 19번입니다. 의사결정은 분류트리와 회귀트리 두 개가 있죠? 의사결정,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지니 지수가 0.5이면 불순도가 가장 낮은 것이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순수도가 높다는 얘기인데, 그죠? 바꿔 얘기하면. 지니 지수의 특징이 뭡니까? 지니 지수는 0하고 1 사이에 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0.5가 뭐냐면, 불순도가 가장 높은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의 그 문제는 당연히 틀리고요. 당연히 이쪽 0에 가까워지면 뭐가 좋아져요? 순수도가 높은 거죠, 순수도가. 그래서 이 지니 지수에 관련된 문제는 계속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교재에 다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식까지 알아놔야 돼요, 예제로.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볼게요.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한, 그냥 요대로 그냥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EM 알고리즘의 진행 과정 중에서 임의의 파라메터 과정을 정한 후에 Z값을 계산하는 단계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확률 모델로 모수의 추정값을 찾는 반복적인 모델,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2단계와 N단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파라메터 값의 Z의 기대값을 계산하는 단계는 2단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모수에 대한 추정으로 가능도, 기대값 계산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M단계는
기대값을 최소화하는 모수의 추정값 뭐 이런 거를 구하는 단계. 그래서 EM이 각각의 단계다. 그래서 요거는 요대로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어서 끊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